박수. 뭔 박수? 박수로 외쳐. 박수감이라고. 무당감이라고. 왜? 아니야, 좋아? 아니야. 주변에 너 그 청소년기쯤 돼가지고 누구 하나 친구 하나 죽어가지고 묻어들었고 어? 벌벌벌 막 살기 느껴질 정도로 너도 보통 내기 아니다. 어? 눈깔에 살기가 가득해. 네 입에 칼 물고 있는 것 같다고. 정서적으로 어떤 상황? 근데 나도 이게 편하게 하자고 하니까 내가 편하고 할게. 이게 점을 떠나가지고 있잖아. 어? 네. 우리도 이게 영적으로 영이 있어가지고 공부 없이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잖아. 근데 너는 되게 외계에서 온 것 같아. 외계인 같아, 닌. 어? 계속 말씀해줘. 뭐야, 그거는? 아니, 그냥 궁금한 거 적어왔는데 일단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줘봐. 줘봐. 아니, 아니, 이따. 줘봐. 줘봐. 너는 성경책 아니지? 네, 아닙니다. 어? 아, 이거 저 궁금한 거 그냥 적어온 건데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죠. 욕심 안 바라고 제사. 그러니까 제사주. 제사주상 가장.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좀 좋은. 치성. 아니, 이따가 말씀드릴게. 엉덩이 힘은 굿. 아니 이게. 사업 뭐가 있을까? 조상 신무구 친가 외가 사람이나 문신으로 누구에게 도움 빚 에스텍 개빡쳤어 이런 거 겪어보면 내상 생겨서 돈 벌래. 야, 이거 봐요. 아드님? 네. 괜찮아요? 아니, 그냥 그건 다 메모 적어놓은 거. 메모를 누가 무슨 이런 메모를 해. 이건 뭐야? 조상, 신무고. 지성을 하고 시험을 칠까? 일단 먼저 제 질문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제 사주상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그게 있잖아요. 뭐 직업, 그러니까 이제 잘 맞는 직업. 제가 이제 좀 어떤 뭐 장사를 해야 될 사주 팔자인지 아니면 뭐 사업 아니면 나라 녹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일단 그건 뭐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의 사주를 그냥 흩어보는 것 같으면 너는 군복무라든지 어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 네. 뭔 얘기인지 알아? 네. 근데 그걸 할 수 없어. 네. 왜?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 네. 그리고 약간 이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있잖아. 어차피 나도 정상 아니고 너도 정상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거 노트 하나로만 봐도 그렇겠지만 앞에 먼저 내가 노트를 보기 전에 너한테 얘기를 했다. 그지? 일단 이런 가물들이 있으면서 자꾸 정처 없이 떠도는 뭔가가 기운이 그리고 네가 자꾸 느껴지는 것들이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너는 판단 못하지, 그지? 지금 판단 못하면서 완전히 우주의 어딘가를 막 떠도는 점 하나처럼 니도 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그지? 네. 거기에서 내가 보는 내 성수의 이야기는 너는 박수감이 맞고 너는 이 길로 들어서서 응? 불려도 굉장히 잘 불려 쳐먹을 수 있는 뭔가 이 그러니까 신적인 걸 떠나가지고 머리 그리고 말솜씨 그리고 느껴지는 끼, 태, 네. 전부 다 박수감이다. 박수로 치라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그 박수라기보다 근데 제가 직업을 하면은. 네. 편하게. 그거 말고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이게 20대 때는 이제 나랑 녹을 먹어야 된다, 공무원 해야 된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을 오래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안 돼갖고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상태에서 어떻게 걸 해야 되나 뭐 장사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나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이 기로 상태에서 제 원래 사주팔자는 뭘 해야 제일 좀 자 그러니까 뭐 욕심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사주팔자대로 흘러가는지 뭐 어떤 직업 사주팔자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너의 지금 진로를 찾는 것 같으면 진로입니다. 1번이 뭐냐고 묻는 것 같으면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잖아. 네 마음, 네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라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1번. 그러고 나서 답이 나오면 그때는 인간의 뭔가 본능이 아니라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시간들이 너한테는 부족하고 굉장히 화가 많고 화가 굉장히 미친 듯이 있으면서 너 지금 나 때려 죽이라 그러면은 너 나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정도로 살기는 있어. 무슨 얘긴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고 이 어릴 적부터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가. 그렇게 돼서 계속 점집에 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것들이 우리랑 손을 잡게 돼. 그렇게 되면 넌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신? 거부할 수 없지. 오는 신을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녹을 먹지 않더라도 이 신밥을 먹지 않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마음 정리, 머리 정리 그런 거 쓰지 말고. 제가 이제 공부를 솔직히 6, 7년 해왔고 20대를 전체를 이제 제가 공부, 경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속에 화도 많고. 봐봐. 선생님 책상 위에 무당 명암, 옥수, 뭐 방울. 무당이 처음으로 이제 점사를 보려 그러면 달력, 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지, 그지?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점상 같지. 내가 주인이고, 그지? 근데 네 노트 속에는 없어. 그런 게 너무 중구난방이야. 이 머릿속이 네 노트와 같다고 봐야 돼. 그게 지금 네 머릿속이잖아.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네가 잡히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마음 정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진짜 이너피스 내적 평화가 일단은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나는 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다가 손에 살이 있어서 인간을 치거나 아니면 밀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다가 어깨로 툭 쳤을 때 관제될 수 있다. 손에 살이 있다. 그랬으니까 좀 그냥 다음. 네. 인오피스 잘생겼는데 저 너 이거 할래? 이거 할 생각 없냐? 엄청 뭐든 잘할 것 같은데. 저 진짜 이번 년 이렇게 조금 지금 약간 좀 알바하면서 돈 버는 거 지금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계속 대학교 그래. 계속 공부만 했었으니까 진짜 제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좀 리셋인 상태인데 좀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업을 해야 되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아직은 조금만 올해 그렇게 뒤잡아지고 가을까지는 한 가을에서 한 이제 늦가을까지 한 초겨울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위험한 고비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뒤집어진다든지 이러는 것들을 조금 그때까지만 조금만 올해를 조금 지나간다 생각했으면 좋겠어. 올해 굉장히 뒤집어지는 한 해고 신의 기운이든 인간의 기운이든 뭐든 너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거든. 네. 그랬으니까 몸 관리도 몸 관리겠지만 모든 걸 뭐 좋아하고 발랄하고 쾌활한 거는 좋겠지만 너무 네 속에 있는 것들을 관과 무시하고 대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성향 굉장히 많아 보이고 얼굴 관상이 굉장히 좋다. 좋은데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쉬울 텐데 네가 참 사주대로 못 살아가고 자꾸 주변이나 이런 환경들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사주팔자를 두고 그때까지만 선생님 말대로 조금만 더 편안하게 어떤 구상도 없이 차라리 암자 같은 데나 차라리 이런 데라도 들어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꼭 거기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은 좀 더 너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면 좋겠어. 사회적으로 말고 외적으로만 네 거 내적으로만. 왜? 눈 아파? 계속 생각 중입니다. 궁금한 거? 그것도 제가 사람마다 조상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가 쪽이에요? 친가 쪽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뒤에 답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사주가 나오거든 여기. 사주가 나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따가 네. 봐줄게. 네. 조상신 카드. 아. 야 조상님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지. 어. 네. 조상신? 네 수호신? 수호신? 수호신은 내가 되고 싶다. 어. 이따 기다려.